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오카노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가늠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인기 가수 백모양의 외설적인 정사 장면을 몰래 찍어가지고 상업용 인터넷에 올려서 건당 2만 2천 원씩 팔아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40억을 벌어들였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40억을 벌어드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사 장면 인터넷을 다운시켰다면 아마 18만 명 이상이 거기에 접속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18만 명이 접속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그것을 동영상을 올려놓고는 공짜로 보라고 막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삽시간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또 심지어 성인들까지 그것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참 기막힌 현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사원들이 대낮에 몰래몰래 그 사이트를 접속해 보느라고 법석을 떠는 통에 회사의 메인 서버가 다운이 되어버리는 일은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20살 갓 넘은 인기 여가수가 어떤 남자와 함께 불량난을 하는 것을 찍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 가지고 논란이에요. 사생활은 지켜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행위가 얼마나 악하냐, 선하느냐 하는 문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생활을 너무 노출시켰다는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남몰래 그런 그 추잡한 성생활을 은근히 엿보는 것을 즐기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자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24시간 우리는 무차별 섹스 공격, 성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한두 명은 포르노를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망설임에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청소년들은 비판의식도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요. 폰팅이라든지 또는 원조교제라든지 러브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이야기로 도배질을 한 저 주간지들이라든지 또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외설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 구석구석 그죠? 스며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스며들어가서 사람들을 못쓰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다시 말하면 50, 60년 전만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악이다. 이것은 간음이다. 하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소위 인간들의 윤리 규범을 연구하고 있다는 윤리학자들까지도 간음을 악이라고 죄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 하는데 왜 그게 악이냐? 그 말이요. 낭만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조건 하에서는 성은 자유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지식인들의 세계에 팽배해 있고 그것이 점점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엄숙한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한평생 변치 않는 정결을 지키며 서로의 성을 주고받는 인간다움의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무력한 세대, 이것이 오늘의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이 왜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고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ASAP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의 보고를 보니까 성범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다 통으로 묶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비슷하게 죄범하고 그런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돌아가는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둔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성문란을 보아도 이제는 너무 둔감해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뭐 감동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기절을 할 사람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둔감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대단한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하나님이 대단히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뭐 꼭 하필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꼭 꼬집을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조금이라도 일별해보면 어렵지 않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놓고 심히 후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성문란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아 가족을 남겨놓고는 물로 전부 심판해버렸잖아요. 자, 좀 더 넘어와서 소돔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유황불로 뒤집어 엎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성경 내막을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주 원인이에요. 이런 두 가지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이 성음란에 대해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두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진지하게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책망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7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엄하게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생각했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이성 간에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7계명은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선을 넘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이상 7계명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이 의롭다고 늘 자부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간음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 속에 담아두신 새로운 표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기준이 뭔가를 예수님이 드디어 밝혀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그랬어요. 행동 이전에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까? 그러면 벌써 그 자체가 7계명을 범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보다도 마음에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나쁜데 어떻게 행동을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벌써 잘못됐는데 아무리 행동이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선한 행동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겁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성 본능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성적인 충동을 받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이 간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 우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참 구약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그의 70평생을 보면 얼마나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때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애명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옥에 티가 있었다면 한번 성적으로 크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낮잠을 자고 어느 날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죠. 유대나라의 주택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저는 일일이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알고 있는 것 있죠. 유대나라 주택은 옥상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궁전이 뭐 신통치는 않았습니다만 일반 주택보다는 높았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그런대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옥상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햇살마저 황금빛을 띠지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추한 곳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시간이에요. 무슨 여자가 그 시간에 남이 보든 말든 목욕을 합니까? 아마 집안에서 목욕을 하기는 뭐하니까 뭐 설마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랴 하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저 옷 벗고 더운 몸을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필이면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그 젊은 여성의 육체미는 아마 3차원의 육체미였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매혹적이었을 거예요.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왕이지만 금지된 영역의 성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금지된 영역의 성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다가 봐도 눈 빨리 돌려야 돼요. 돌리고 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집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지 말아야 돼요. 자기에게는 아내만 해도 지금 10명이 넘는데 그렇잖아요. 뭘 쳐다봐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거 세상 망하려니까 한참 쳐다보는 걸 한참 감상을 한참 하는 거요. 이거 벌써 마음이 잘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관심을 더 가집니다. 누굴까? 참 이쁘다. 누굴까? 이쁠까? 뭐 이러다가 신하 불러가지고 한번 가봐라. 누군지 좀 알아봐라. 자 이거 이제 망조입니다. 점점 이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자리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여자를 불러들여서 무슨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따라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제7계명을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다윗은 아직도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표준에 의하면 다윗은 이미 7계명을 범한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범죄하기로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미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이기 몇 시간 전에 벌써 이미 가늠한 죄를 범한 사람이요. 마음으로 가늠하는 사람은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면 행동에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기회만 있으면 쉽게 훔칩니다. 쉽게 훔쳐요. 왜냐하면 밤낮없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훔치는 생각만 하니까.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훔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잘못된 것은 벌써 계명을 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간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밤이면 우리는 문단속을 합니다. 좀 예민한 사람들은 문을 잠가놓고 들어와가지고 또 불안해가지고 또 가서 한번 봅니다. 행여나 문이 열렸나 하고. 너무나 세상이 독하니와 악하니까 그럴 수 있죠. 문단속만 잘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9절, 30절 얼마나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실족게 한다는 말은 유혹하거든 하는 말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원래의 말은 낚시에 미끼를 걸어가지고 물에다 던져놓고 그 낚싯대를 잡고 살금살금 유인하면서 흔드는 손을 말합니다. 내 오른 눈이 이렇게 살금살금 너를 유인하는 미끼가 된다면 하는 말이요. 너로 하여금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미끼 역할을 한다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꾸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 내 백체 중에 차라리 오른손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들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과격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면 손이라도 찍어버리고 눈이라도 빼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요? 그래봐야 여러분 뽑으려고 해봐야 두 번밖에 더 뽑겠어? 찍으려고 찍어버리려고 해도 두 번밖에 더 있겠어? 오른손 왼손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두 눈 다 뽑았다고 합시다. 안 본다고 가늠죄 안 범하나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으로 항상 거룩한 생각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두 손 없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가늠죄 안 범하겠어요? 다 범하죠.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7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 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간음이요, 음란이요, 음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적인 부정한 생각들, 감정들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데 손 잘랐다고 해결됩니까? 눈 뽑았다고 해결됩니까? 안 된다고 말이요. 초대교회 성 안토니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볼까? 그런데 세상에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 도무지 보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니까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 35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행한 기록들이 역사에 좀 남아있는데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안 본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지상 천국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어요. 정욕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했어요. 엎치락뒤치락. 35년을 그가 고행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35년 동안 시달렸다 이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뽑을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팔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씌어가지고 마음이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달려가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각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할수록 더 생각합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마음은 더 집착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굴레를 벗어버리고 달려가기 전에 먼저 지켜야 되는데 먼저 지키려면 눈을 뽑듯이 팔을 찢듯이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수많은 청소년들을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부, 청년부 만 명이 넘는 이 젊은이들을 마음에 두고 걱정을 할 때도 많고 기도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N세대들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포르노 사이트를 보고 싶은 유혹을 그들이 어떻게 참을까? 어쩌다가 한번 보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고 못 베길 텐데 그 젊은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할까? 어떻게 손이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할까? 어떻게 눈이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길가에 도배질을 하고 있는 저 성에 관한 잡다한 더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도배질을 하고 있는 저 주간지들을 보면서 피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하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수능 성적이 나쁘고 어쩌다가 대학까지 낙방을 해서 마음 둘 곳이 없어 밤거리를 텅 빈 마음으로 돌아다닐 때에 이들을 향해서 오만 가지 성적 유혹이 자극을 할 텐데 이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걱정도 되고 기도도 합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마 성중독증에 빠져있는 젊은이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남이 모르지만 성적으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밤낮없이 시름하고 고통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결혼 생활의 권태를 이미 느끼고 사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걱정합니다. 이분들을 저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꺼지지 않는 불만을 마음에 품고 사는 남자, 여자들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많은 이성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 상당히 어려운 시험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좀 성공했습니까? 좀 더 싸울 만큼 싸웠습니까? 이제 긴장이 자기도 모르게 풀리고 내가 늙기 전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재밌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따분하게 내가 내 인생을 보내고 말 것인가? 하는 은근한 생각이 가슴에 슬금슬금 기어들어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지금 벼랑에 서 있는 거 알아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 예를 보아도요. 1년에 수입이 2만 불이면 그저 빠듯하게 사는 생활입니다. 그저 중류층보다도 못해요. 빠듯빠듯 사는 생활이요. 그런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혼외정사를 하는 사람이 10 중에 3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연 6만 불 이상 이제 고봉을 받는 자리에 지금 서게 되면 그 정도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혼외정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뭐 살만하다 싶으면 즐기고 싶고 그러다가 보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만 가지 나쁜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덜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젊다고 이런 면에서는 위험하고 늙었다고 이런 면에서는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에 두고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의를 일단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추악한 짓은 평생 생각도 안 해봤어. 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예수님의 표준에 갖다 보면 마음으로 가늠하지 아니한 사람 누굽니까? 네, 나오세요. 현장에서 남녀끼리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혀 온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일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쳐라. 이 말은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아니한 사람 있으면 돌 쳐라. 그 말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전부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요,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그가 느끼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돌멩이 들고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돌멩이 다 놓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 누구요? 남에게 돌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이런 일은 범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도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피 묻은 손으로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죄를 마음에서부터 씻어주십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지 마세요. 성인 여러분 중에 포르노 안 본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외국에 나가가 호텔에서 보지 않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놓고 볼 때는 무슨 여자하고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벌써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 닮아가는 판국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마음에 있는 악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적극적인 도움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금지된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더러운 공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슬금슬금 일어나는 간음에 대해서 더러운 감정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소극적인 자세로 그저 앉아서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눈을 뽑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손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처럼 성령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태도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영으로 내 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면 또 실제로 받기를 원하면 매일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잘 기억하세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연습하라 하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옛날에 헬라어 스포츠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복장들이 다 거추장스럽잖아요. 뭘 좀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요사이처럼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어떤 뭐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지 않았어요. 전 우리나라만 해도 이 띠를 가지고 메고 뭐 이랬으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헬라 선수들은요 정말로 막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려면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옷을 홀랑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땀을 뻘 빨리 흘리면서 남보다도 좀 더 나은 기량을 쌓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연습하라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던지고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사람들처럼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 어느 영역이나 뛰어난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는 사람들은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들은 다 피땀나는 훈련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예술계를 보세요. 체육계를 보세요. 뭐 소위 뭐 비즈니스 세계를 보세요. 훈련 없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봤어요? 훈련하는 사람이 앞서는 것 봤어요? 없어요? 피땀나는 훈련을 합니다. 영어권에 영어의 표현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칭찬을 받은 헤밍웨이라고 하는 문어도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자기 훈련을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말년에 가서는 좀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몹시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편안한 옷을 입고는 원고지 앞에 놓고 펜을 들고 글을 쓰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말년에서도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6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그는 앉아 글 쓰는 훈련을 했는데 한 단어 단어를 찾아내며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적절하게 문장을 만드는 그 훈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5시간 넘도록 훈련해서 겨우 쓴 원고가 2장. 단어수로 말하면 500단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피눈물 나는 자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반 사회 다른 영역에서는 문호가 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뭐가 있어요.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난다든지 예술가는 뭐 음악을 듣는 특별한 청각을 소유한다든지 뭐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 운동을 하는 우리들은요 타고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타고났어요.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난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자고 훈련하는 거예요. 죽자고 훈련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면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놓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세요. 시편 119편 97절 이하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돼요. 나를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귀보다도 한 수 더 뜨고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나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문화가 많이 있지만은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고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사랑하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세요. 하루 종일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제대로 마음에 담을 생각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읽고 나서도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그런 좀 경건한 공간을 가지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무슨 작다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 그렇게 믿었던 아내, 그렇게 믿었던 자식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 다음에는 구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낮 시간에 좀 머리를 쉬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든지 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낮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저 어두운 기둥지어도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요, 젊은이들이 한 명, 두 명씩 들어와서 저 2층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나이 드신 부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내려와가지고 저 앞쪽에 앉아서 한참 둘이서 엎드려서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가요. 어떤 때는 부인이 내려오기도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세요.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을 감히 음란한 마귀가 와서 빗장을 열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아이고 할 일이 너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맨날 눈 뜨고 나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늘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따분하다는 생각이 날마다 끌려다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아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땀 흘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일을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세요. 여러분의 돈을 쓰세요. 여러분의 모든 갖고 있는 아름다운 지성과 마음을 헌신하세요. 교회는요, 음란한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좋은 사역과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들어와서 교회가 크니까 모두가 똑같은 것 같이 보이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인쇄물 하나라도 자세히 보세요. 주보 하나라도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간 남아 돕니까? 얼마든지 와서 헌신하고 기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몰두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하다 못하면 어디 뭐 저 포레버 성가대라도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그저 안 나오는 소리지만은 힘있게 찬송이라도 열심히 부르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집중하면, 거룩한 일에 집중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소돔 고모라에 이런 우화가 전해졌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미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더 들으세요. 어떤 노인이 소돔 고모라 성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답니다. 이 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음란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누군가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날마다 고생을 하세요? 할아버지 대답 이것입니다. 내가 이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나도 입 다물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노력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 보람 있는 일에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워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오늘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세상과 비슷하게 닮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까지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원대하고 거룩한 꿈을 누가 이루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지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옥목사도 가늠한 죄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숨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모르는 더럽고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도무지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할 수 없는 무서운 중독증, 무서운 성적인 잘못된 폐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내를 볼 때 순결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고,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 앞에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생각한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갖가지 오묘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범죄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여,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쌓여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주님 씻어내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참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황금이 형 그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비전헌금 마지막으로 정성을 쏟아 주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앞으로 남은 생은 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형통한, 육신이 강건해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오며,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